여러분, 이거 제가 만든 녹차 몰티저스 푸딩이거든요. 제가 예전에 코코로카라를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. 근데 제가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말차 푸딩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 녹차 푸딩을 이거 만들어 먹었는데,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. 재료도 되게 많이 안 들어가고 간단하고, 노오븐에다가 그냥 전부 다 섞어버리고 틀에 넣거나 아니면 그냥 컵 같은 거에 넣어도 되고, 맛있어요. 이거 몰티저스. 근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몰티저스가 많이 단데 녹차는 쌉싸라하니까 그 둘이 되게 잘 어울려요. 이거는 콩가루랑 계란과자를 넣은 인절미 푸딩. 그냥 반죽 하나 만들고 가루 넣고 싶은 걸로 넣어서 만들면은 진짜 간단하고, 그냥 집에서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휙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3시간 정도만 보관 후에 먹으면 돼요. 아니면 냉동실에 얼려도 맛있겠다. 콩가루만. 설탕 양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조금 줄여도 되고 더 넣어도 되는데, 솔직히 더 넣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. 그냥 단거 싫으신 분들은 줄여서 넣으시면 돼요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콩가루도 맛있긴 한데 저는 녹차 푸딩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. 녹차 맛이 진짜 진하고 그 몰티저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완전 고칼로리 디저트. 녹차가 더 맛있다. 그래서 녹차가 훨씬 맛있어요. 그리고 솔직히, 그리고 이 푸딩 자체가 달고 뭔가 꾸덕하고 크림 맛이 강하잖아요? 이것만 먹기 조금 느끼하실 것 같으면 호밀빵이나 아니면 바게트? 그런 좀 심심한 빵들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꼭 만들어 드셨으면, 저의 바램,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